안녕하십니까. 시민교육 콘텐츠 연구소의 강정모 소장입니다. 사회복지 관련 여러 종사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를 조직과 일치시키면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콘텐츠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특별히 94년도에 대한민국에 번역이 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스테디셀러죠. 그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현장과 비영리 여러 조직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재해석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개인의 성장과 비영리 업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치시키면서 지속가능하게 우리가 신뢰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나도 성장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도움을 드리기 위한 콘텐츠라고 보시면 우리가 성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역량만을 우리가 생각하는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신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신뢰라고 하는 자산을 어떻게 형성해 갈 것이냐가 이 사회복지와 비영리 공익활동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분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요즘 말로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죠. 이 사회적 자본, 신뢰 자본을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활동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 가치의 토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 뿌리와 줄기와 열매와 잎사귀가 균형 잡게 있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건강한 나무, 그리고 오래 살 수 있는 나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뿌리에 해당하는 성품과 그리고 현대사회가 중요시 여기는 이렇게 외적 성격,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혀졌을 때 우리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조직을 건강하다, 지속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외적 성격과 내적 성품을 어떻게 하면 균형 잡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특히 공익 영역, 사회복지 영역, 비영리 영역에서의 중요한 자산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활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오늘의 과정은 개인의 초점을 맞춰서 제가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을 합니다. 근데 출발하기 전에 우리는 뭘 해야죠? 그렇죠. 목적지를 정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목적지는 누가 정해야 하나요? 남이 정해주면 정해주는 대로 우리가 가야 되나요? 아니죠. 내가 내 인생의 여정길을 가는데 나의 여정길의 목적지는 내가 정해야죠. 자,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내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습관 두 번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활동 종사자들의 활동 동기는 무엇인가? 왜 활동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 동기의 영역의 지점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동기가 부여됐을 때 태도와 행동이 나오게 되는데 부여된 동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헌신이라고 되어 있죠. 헌신이 뭘까요? 헌신은요, 종교 영역입니다. 내가 뭔가 유명해지든 안 유명해지든 이익이 있든 없든 불이익이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게 옳으면 또 그것을 해야만 하면 무조건 하는 것. 이러한 태도가 바로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종교에 귀의하는 거나 신앙심에 관련된 영역이죠. 차칫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이 이런 헌신의 동기를 통해서 사회복지 종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오래가기가 어렵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이 받아야 될 중심 동기는 바로 의미입니다. 두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자, 도끼로 나무를 하고 있었겠죠? 자, 그런데 한 나무꾼은 열심히 도끼질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나무꾼은
50분 동안 열심히 도끼질을 하고 10분 동안 쉬었습니다. 어떤 나무꾼이 더 많은 나무를 했을까요? 이건 쉽죠. 여러분이 예상하신 대로 두 번째 나무꾼이 훨씬 더 많은 나무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0분 동안 쉬었을 때 그 나무꾼은 무엇을 했을까요? 물론 그냥 휴식도 했겠죠. 자, 그런데 10분 동안 아마 도끼날을 갈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도끼날을 잘 갈아야 한번 도끼질을 할 때 나무가 팍팍 넘어가겠죠. 이렇게 우리가 도끼를 열심히 쓰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있지 정작 도끼날을 잘 가는 것에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지 않았나 방향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습관 세 번째와 일곱 번째가 바로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냐에 대한 자기관리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상호 의존적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존적 단계이긴 하나 내가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이러한 관계가 아니라 나도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도 나를 존중하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자 하는 그러한 단계를 바로 상호 의존적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었다가 아,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닐 수 있구나. 그래도 뭐 그렇게 상관은 없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일부지만 그러나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과 협력을 해서 우리가 전체 공동체를 함께 아름답게 만들어 가자 라고 하는 심리 상태가 바로 상호 의존적 단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의존적 단계에서 성장하여서 독립적 단계로 독립적 단계에서 성장하여서 상호 의존적 단계로 나아가는데 자, 이 단계는 바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건너뛸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의존적 단계에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서 독립적 단계를 뛰어넘어서 바로 상호 의존적 단계로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독립적 단계를 기반으로 해서 서로 간을 인정하며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적 단계를 튼튼히 하는 것이 상호 의존적 단계로 나아가는 토대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흐름들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부터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소통은 근육을 키우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날 컨디션이 좋다고 열심히 하면 근육이 막 자라나요? 아니잖아요. 천천히 꾸준히 했을 때 잘하는 것이 바로 근육인 것처럼 우리의 소통 역량도 그렇게 향상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 하루 한다고 근육이 생기지 않죠. 일상적으로 갈등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꾸준히 쌓여야 신뢰 자본이 형성이 됩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나를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뢰 자본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초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습관 첫 번째와 일곱 번째의 이런 습관들을 잘 익혀주셨다가 여러분들의 개인적 삶의 현장과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전략적으로 잘 적용하시면서 하루하루 성장과 열매를 맺어가시는 앞으로의 삶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